여러분들, 오늘은 순딸이랑 오랜만에 또 합방 컨텐츠를 하게 진짜 가식적이어서 됐어요. 개짜증나게 하네. 오늘은 갈통 배틀을 한답니다. 아이, 따뜻해. 진짜 컨셉 봤어. 아이, 너무 기분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개어이없네, 진짜. 순딸아, 물이 좀 노래진 것 같지 않아? 두분 그냥 퀴즈 안 하시고 그냥 둘이서 그냥 그 온천하시면 노셔도 오늘 즐거운 시간 될수 있을 것 안돼 같은데 안돼 오늘 꼭 안돼 이렇게 지식을 대결하면서 끝장을 봐야겠습니까? 나 공부 열심히 해왔단 말이야 지금 3시간 동안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이게? 저는 나 공부 어차피 열심히 했어 안돼 바닥이 없습니다 나도 없어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옥을 보여드릴게요 제1회 지식 배틀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만들어서라도 와라 지식 배틀 지식을 놓고 누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이거 너무 신기해! 지식 배틀! 첫 번째 참가자 짬타수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짬타수아라고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바로 뉴욕, not 런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저한테 진다면 초승달은 정말 3시간 동안 공부한 게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네. 나는 어차피 잃을 게 없어 솔직히 나도 말해서 나야말로 잃을 게 없어 알았어 김계명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귀한 지 얼마 안된 중고 신입 스트리머 김계명 초승달입니다 반갑습니다요 오늘 이 대결을 통해서 얻는 것이 저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잃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얻을 것밖에 없다 나는 그래서 저는 자신 와 있습니다 말로는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승부를 못 줬죠 지금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렛츠 지식 배틀 비긴! 자, 첫 번째 문제 틀어주세요. 와, 국어다! 국어 문어? 자, 순 우리말인 것을 자, 정답을 외쳐주시고 번호로 말해주세요. 개명! 개명! 바자회! 해먹입니다! 에에 땡이라고 자 해? 엥은 뭔데 대체? 에 틀렸습니다 에에 정답! 정답 행가래! 정답입니다 해먹 순 우리말 아니야? 다음 문제 틀으세요 자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결전을 벌일 때 사용되는 말로 강이나 물을 등지고 물러날 길을 끊고 결단을 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이 점토서 구사성어는 정답! 무엇일까요? 개명! 점토서 자 정답! 개명부터 이 산전수전! 땡 짜파서 배수진? 배수진 정답입니다. 짜파서 2점으로 리드. 아니에요! 와 나이스! 배수 진이랑 안 하고 배수 진이라 아 했잖아! 배수진이 맞습니다. 배수진도 맞습니다. 그쵸 산전수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건 아니다. 아 산전수전 그런가 같은 거를 말할 그런가 사람이 그럼 사실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짬타수와 정답. 역시 1등 MC입니다. 넌 이거나 맞고 있어. 이거나 맞고 있어. 부들거리는 꼴이 아주 보기 좋은데 얼굴이 제법.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이기에서 임금님의 귀는 조선시대 궁중용어로 이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얼굴이 용환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임금님의 대장은 짬타서 정답! 무엇일까요? 김혜랑! 짬타서 정답! 짬타서 먼저. 매화. 정답입니다. 짬타서 지금 3대1로 앞으로 리드를 차지하고 아니 있습니다. 나도 이거 알았어. 나도 이거 늦었죠? 이거 문제 보자마자 알았는데 문제 끝날 때까지 그럼 기다리느라고. 조용해. 조용해. 왜 기다렸죠? 먼저 제가 맞추기. 여기 임자. 임자. 여긴 지옥이야. 지금 그런 아마이안 태도로는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 문제. 문제 나오는 순간 바로 끊고 정답 먼저 외치세요. 외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자, 다음 문제 그리고 주세요. 자, 순 우리말로 날짜를 세는 방법 중 1일은 하루, 2일은 개명 이틀. 정답 이틀 하루 땡. 아니 뭔 투애니원이야 니 지지는 미친 건가 아니 절대로 유추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힐끔할 수밖에 없습니다. 힐끔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 빨리 나무위키에서 검색하세요 지금. 저저 자, 정답 개명. 세일에
아, 정답입니다. 뭐야? 아니 뭐야? 어떻게 알았어? 채팅창 봤는데? 자, 이거 보시면 몰라도 되지만 이 지식 퀴즈쇼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는 거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자, 오케이,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틀어주세요. 자, 2라운드 속담. 이 속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쉬우니까 스피드 퀴즈고 한번 틀리면 네. 한번 틀리면 다음 기회가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라운드는 짬타수아 3, 김계명 2로 3대2로 짬타수아님이 미세한 승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틀릴 경우 그냥 문제가 짬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들어가 주세요. 공든 답이 김계명! 공든 답이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땡! 자, 짬타수아 정답! 닫은 밥에 콧바뜨린다! 에? 뭐? 아 잠깐만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 맞추지 못해서 무너진다가 아니고 무너지랴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면 안 되죠. 아니 틀렸으면 땡이라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땡이라고 했어요. 자, 짬타스와가 바덴밥에 코파트리르가 했죠. 땡. 자, 그러면 자동으로 김기명 선수에게 정답 바로 꼬에 넘어갑니다. 3. 바덴밥에 코 부러진다? 땡. 짬타스와 바덴밥에 다덴밥에 3번. 어떻게 나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자, 그러면 자 3번 문제 짬타수아 정답 김계명! 짬타수아 먼저 짬타수아 먼저 대로 죽고 말로 받는다 정답! 짬타수아 정답!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정답! 짬타수아 정답!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정답! 짬타수아 정답! 김계명! 짬타수아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정답! 다음 문제! 짬타수아 정답! 세 살 버릇 여덟까지 간다! 정답! 짬타수아 정답! 열 개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정답 김계명! 안 돼! 정답 김계명! 열 개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땡! 짬타수아 열 개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일길은 모른다? 땡! 김계명! 정답 김계명! 열 개 물속은 알아도 사람 길 한 속은 모른다? 땡!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네. 사람 속은 모른다 정답! 와! 자 다음 짬타수아 정답! 바람은 말이 천리 간다 정답! 다음 짬타수아 정답! 짬타수아 하늘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정답! 자, 요렇게 해서 뭐야? 계속 끝이야? 네, 요렇게 해서 스피디하게 속담 퀴즈가 진행됐는데 사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누가 몇 번 이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빨리 시청자 여러분들 카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했지롱 자, 7대5라고 합니다 7대5 맞아요? 근데? 7대5 더 된 거 같은데 8대4인 거 같아 짬타수아가 1라운드에서 가져간 어드밴티지를 조금 더 유지하면서 자 이제 짬타수아 2점 리드 아싸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3라운드 몇 라운드까지예요 이거 6라운드까지 있습니다 자 영어 문제입니다 뒤졌다 자, 진짜 영어 문제는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 앞에 있는 보드에 이 정답을 적는 부분이어서 각자 보드를 맞춰요 자 이것은 세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거 답 알고 계시면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샘릿에 나오는 유명한 독백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를 영어로 써요 텔레토비 뚜비 낫뚜비 저는 여기서 답을 수정할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 거 봐도 네. 되는 부분입니까? 예 한번 보세요 저는 수정할 보세요. 생각이 없습니다 예 보세요 가서 보세요 야, 진짜 나보다 심한데? 아, 심한. 보여드릴게요. 자, 정답. 자, 정답 한번 보여주세요. 자, to be or not to be. 아,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아니 전혀 우리가 쓴 거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 중간이야 상관이 없는데. 상관 없는데
그래도 좀 말이 되게 쓰려고 한 사람이랑 아예 말이 안 되게 쓴 사람이랑 그래도 똑같은 왜요? 저도 비슷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빠는 좀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다드가 데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 저 품격수호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진짜 격 떨어졌어. 못 놀겠네. 부부가가 수익성이 있는 시설이나 사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라는 현상을 말하는 핀피 현상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자, 아 프론트야 포워드야. 아, 나 진짜 존나 헷갈리네. 가요. 자 봅시다. 자 님비 현상. 반대되는 님비 현상은 not in my backyard죠. 그러니까 어? 그 반대 말은 프론트 야드인 삼타수아님이 정답이었습니다. 패밀리 야드 아니에요? 패밀리 야드가 뭔가요? 와 씨발. 자 삼타수아 2대5 압도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와 너 진짜 야 아니 아빠의 패밀리에도 뭐 가족주의니? 진짜 존나 웃기네 얘. 미안한데 아 진짜 나 내 얼굴 마주치지 말아줘. 진짜 너 품격 떨어지니까 어 진짜 격 떨어져서 원. 가봅시다. 아 수학! 자 수학 문제입니다. 자 과연 이거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 암산 문제입니다. 암산. 네 암산으로 해야 돼요. 암산으로. 암산으로.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정답은? 정답! 탐탐수아! 탐탐수아! 65 정답입니다. 자, 7대5로 앞서 나가는 짬타수아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몇 문제이지 안 남았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짬타수아 정답! 정답! 1 정답입니다. 어떻게 1이야? 나는 4.5 나왔는데? 4.5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게 더 신기한데? 자 다음 좋아. 문제 마지막 수학 문제 나 10점이 걸린 수학 문제입니다. 자 10점이 걸린 수학 문제 틀어주세요. 자 개명이는 아침에 650칼로리 점심에 750칼로리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개명이의 하루 권장 열량의 70%입니다 그렇다면 개명이가 하루 권장 열량만큼 섭취하려면 저녁은 몇 킬로칼로리를 먹어야 할까요? 정답 짬타수아. 짬타수아 400칼로리. 어머 어머 짬타수아. 김기명 정답. 김기명 정답. 김기명 450칼로리. 어머 짬타수아 정답. 짬타수아 570칼로리. 어머 김기명 정답. 김기명 600칼로리 정답입니다. 뭐야 이게 수학이야 이게. 나이스 나이스. 지금 점수 22대 25점으로 김기명 선수의 역전. 내가 25점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어이가 없네. 이거 그냥 치마 치마 이거. 이게 무슨 지식 배틀이야 이게. 김기명 선수의 강점을 보이면서 나이. 역전해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공평하지 않네요. 자 5라운드 같은 경우는 나라 상식입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상식? 자 세계 4대 문명은 무엇일까요? 자, 이 정답 그림을... 김기명. 김기명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동아시아 문명. 하나 빼고. 이집트 정답이야. 정답. 점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 이집트 문명. 아, 내 거 따라하지 마. 동아시아 문명. 땡. 아니. 아, 정답 김기명. 정답 김기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테네 문명. 땡. 점수서. 나머지 하나 맞춰. 아, 하나만 하나만. 그 세계는... 아틀란티스. 보았어요? 땡. 정답 김기명. 아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로마 문명? 아? 땡. 뭐 동서남북 로마 다 나오겠습니다. 로마 아닙니다. 로마 안 들어가요. 트. 짬타수아. 힌트. 그 글자수. 마추픽추. 세 글자. 세 글자. 그냥 세 글자. 바로크 문명. 땡. 정답 김기명. 김기명. 비잔틴 문명? 땡. 짬타수아 정답. 짬타수아. 인더스 문명. 인더스. 아 정답입니다. 아, 인더스. 뭐야? 정답입니다. 인더스 문명. 그거를.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오스트리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정답 김기명. 김기명. 독일. 이 뭔 개소리야. 자. 정답 김기명.
점사 김계명. 호주?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정답 김계명.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수도가 오스트리아예요? 한국 수도는 한국이겠네요. 아 그러면 제가 힌트 드릴게요. 소세지 이름으로 되게 유명해요. 잔슨빌? 잔슨빌. 정답. 프랑크. 소세지 이름이라며. 아 진짜. 아 잔슨빌 소세지 맛있지. 잔슨빌 유명하긴 하죠. 아 나 존나 앞에 아파 죽을 것 같아 지금. 아 존나 웃겨. 소세지도 있는데 커피도 있어. 커피. 아 정답. 땡땡땡 커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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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명. 아니 내가 뭔지 했어. 나 이거 얼마 전에 응팔에서 봤어. 비엔나 커피. 비엔나 비엔나. 비엔나. 아 먼저 답 말했죠. 자 짜파스와 승리. 나이스. 아 이 영예를 이 영예를 응팔에게. 비엔나 소세지가 생각이 안 났네요. 응팔 감사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주세요. 자 캐나다. 짜파스와 정답. 짜파스와 정답. 자 짜파스와 오타와. 아 정답입니다. 자, 이 나라 문제에서 짬타서 드디어 나왔다. 맨날 와칸다라고 놀림받던 나는 이제 없어. 이제 난 진짜 오타와라고. 자 33대 30으로 짬타서 3점 리드. 아씨 아깝네. 자 이제 마지막 일반 상식. 짬타서 정답. 체중의 약 몇 퍼센트를? 30%. 땡 언더. 정답 김기명. 김기명. 10%. 땡 언더. 짬타서 정답. 정답 김기명. 짬타서 5%. 땡 언더. 정답 김기명. 2%? 정답입니다. 예! 와 말도 안 돼 진짜. 와 이걸 맞춘다고? 자 다음 문제. 땡땡은 정답 김기명. 김기명. 박지성. 박지성 두 개입니다. 땡. 박지성. 짬타서 정답. 호문클루스. 아 그런 생물이 존재하나요? 아 짬타서 정답. 플라나리아? 땡. 정답 김계명. 플랭크톤? 플랭크톤. 아 이거 세 개 심장 세 개 뭐 있었나? 플랭크 좀 잘할 것 같은데요. 아. 설마. 자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자 바다에 삽니다. 바다에. 자 힌트 들어갑니다. 짬타수아님이 좋아할 수 있어요. 정답 김계명. 문어. 정답입니다. 아 진짜. 나이스. 아, 근데 문어가 심장이 세 개야? 아 난 박지성인 줄 알았는데 왜 박지성이 아니었어? 박지성. 나 박지성인 줄?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구 충기 영상이 정답 김기명. 에디슨. 정답입니다. 너무 쉽다 이거는. 짬타서가 짬타서 정답. 김기명. 내가 먼저 했어. 짬타서 정답. 돌. 네. 여자. 바람. 네, 말 말. 정답입니다. 응 아니야. 자,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자 다음. 짬타서 정답. 미국 링컨 대통령? 땡. 정답 김기명. 존 F 케네디 대통령? 땡. 난 달러를 만져본 적도 거의 없는데. 이름이 정... 미국에 있는 지역 이름하고 같아요. 정답 김기명. 김기명. 워싱턴? 아 정답입니다. 아 조지 워싱턴. 뭐야 나 저거밖에 몰라. 나 미국에 있는 거 뉴욕 워싱턴 여기밖에 몰라. 자 나 채팅 마지막 안 문제.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점수를 계산했을 때 내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거의 비슷해. 같아요. 5대5예요. 상식 퀴즈에서 5대5고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 퀴즈에서 5대5면 제가 더 높다는 거네요? 있는데 짬타스와 선수가 지금 3점 리드죠. 그러면 아까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이거 마지막 문제가 3점이니까 이거 만약에 개명 씨가 맞추면 동점이야. 동점이냐 처참한 패배냐. 자 승부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우리나라 5천원권 지폐에 있는 과일과 곤충은 무엇일까요? 하나 3점씩입니다. 짬타서 먼저. 짬타서 먼저. 곤충. 나비. 땡. 정답 김기명. 과일 배. 땡. 짬타서 정답. 과일 사과. 그거 수박 수박. 정답. 맞아 수박이었어. 맞아. 그거 거기에 이렇게 수박 있어. 곤충만 맞추자. 곤충. 자 곤충. 정답 김기명. 벌. 땡. 정답 김기명. 뭐? 사마귀. 돈을 생각해. 땡. 짬타서 정답. 반딧불이?
땡. 자, 메뚜기랑 비슷합니다. 정답! 정답! 김계명! 김계명! 귀뚜라미? 땡!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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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깨비! 땡! 정답! 김계명! 여치? 정답입니다. 우와! 자, 이로써 짬타수와 3점, 김계명 3점씩 가져가면서 3점 차이로 짬타수와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아니야. 아, 와. 나의 승리. 짝짝짝짝. 아니야, 이거 좀 재미없어. 짬타수. 왜 개모대 나한테 졌대요? 아, 이거 수학 때문이야. 수학만 없었어도 내가 이겼는데. 어, 무슨 소리지? 그 수학 부분에서 점수 대고를 얻어가지고 그때 겨우 점수 비슷해졌는데? 와, 내가... 거기서 내가 가장 억울 점수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너 그거 아니었으면 너 지금 오늘 아예 점수 나락이야. 나락. You! You! Go to hell! 넌 사실 축하합니다. 오늘 저기 데드랑 In my family yard에서 넌 끝났어. 나락이야. 너는 확전해. 나락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도 있어. You go to hell. 아 그거는 아니 아 그건 좀 헷갈렸어. 자 그러면은 수 있잖아. 이거 오늘의 승자가 이걸 해야겠죠? 땅. 아 아쉽다. 뭐가 아쉬워? 뭐가 아쉬워? 아 개웃겼다. 아 나 진짜 아까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승다리가 진짜 존나 웃기게 대답을 해가지고 나 진짜 중간에 진짜 배 존나 쬐잖아 아까. 마스카나님 50. 아 난 프로블럼도 존나 웃겼어 진짜. 발차기. 감정사. 감정사.